뭐 갑자기 뭐 중학교 때랑 비교도 안 된다라고 느끼셨겠지만 제일 크게 와닿는 건 아마 어휘가 아닐까,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뭐 학생들이 뭐 모의고사 뭐 학교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는데 뭐 열심히 해봤자 뭐 하냐? 뭐 모의고사 준비한다. 뭐 그럼 왜 하냐? 뭐 아니면 뭐 나는 내신 공부할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학원 선생님들이 뭐 수능 관련 단어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랑 아무 상관없다. 난 내신 가지고 할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목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수능에 있는 그러니까 내신의 목표도 똑같이 수능을 어느 정도 점수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이건 학교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는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측에서 봤을 때 어떤 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학교는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저 학교 학생들은 실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수능 수준의 어휘와 문법과 독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능 단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학교에서 숙제를 낸다든지 또는 제가 숙제를 냈을 때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어휘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변형 문제를 대비하고 있죠. 변형 문제는 대비할 때 내가 시험 공부를 한다.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내가 다시 복습을 하던 아니면 모의고사를 다시 복습을 하던 간에 전에 제가 그걸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내가 오늘은 좀 복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요. 자, 이걸 자꾸 보세요. 맞습니까? 이걸 자꾸 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쉬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어렵다 했을 때 이걸 자꾸 좀 보세요. 맞습니까? 이걸 자꾸 보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문장을 보고 아 이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이말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다는 내가 전에도 그 얘기 했죠.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하고 그 다음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중간에 뭐 however 같은 거 집어넣어서 뒤집혔다면 이렇게 뒤집었다가 뭐 그때 결론이 이렇게 난다는 것들이 머릿속에 쭉 그려져 있어야 돼. 문제 번호별로. 첫 문장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그 얘기했던 거지 주제가 뭐였지 우리가 문제 유형 나누면 주제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맞은 어휘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쉬운 문제는 요약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법성 판단 같은 것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문제 유형이 다른 거지 준비하는 거 방법은 다 똑같아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대비할 때 준비할 때쭉 무슨 얘기했다라는 것도 우리말로 쭉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뭐 명사 아니면 뭐 형용사나 부사를 뭐그 시험 유형 문제 중에서 뭐 서로 반대되는 말, 반의어를 짝지어 놓고 뭐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맞는지 골라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전부 내용이 쭉 파악되어 있어야지만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받았잖아요.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나서 이 답지 안 나눠주던가요? 해설지? 없습니까? 프린트 해드려요? 받고 있죠. 그렇죠? 자꾸 공부하면서 이걸 보세요. 우리말 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용 국어 문제니까 이걸 자꾸 도움을 받으세요. 최대한 무슨 얘기한다라는 것들을 이 해설지를 자꾸 보면서 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으니까 뭐 크게 하락할 때뭐 하락한다는 표현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여기에서 좀 보면은 뭐 인공이 뭐였더라 이런 것들 보면서 아니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뭐 인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뭐 배웠는데 내가 뭐였지 몰라서 모르면 다시 적어놓고 단어장에
artificial 이런 단어들 뭐 비용이 뭐였더라 코스트였지 참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뭐 거의 공짜 수준으로 뭐 이런 것들 뭐 거의라는 말이 뭐 선생님 설명했어요. 뭐 n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n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 a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고 뭐 v로 시작하는 걸 말도 있다. Almost, nearly, virtually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우리말 쭉 보면서 한번 쭉 뭐 이때 내가 이게 어려웠었지 뭐 이 동사의 형태가 왜 이렇게 되는지 파악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양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1번 42번 유형의 문제 풀이할 건데요. 이게 옛날에는 41 42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요즘 이게 갑작스럽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쭉 내용을 보면요. 뭐 좀 뭐랄까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새로운 어떤 책의 뇌과학이거든요. 뇌과학. 뇌과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영어로 해놓은 건데요. 이 내용 자체가 뭐 우리가 많이 어디서 뭐 글로 읽어보거나 어디서 접해보지 못한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뭐 하기가 좀 어렵냐면 내용을 추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충 뭐 많이 들었는 거 뭐 가격이 크게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아 뭐 싸졌으니까 마음껏 쓸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아 마음껏 쓸 수 있게 돼갖고 세상이 옛날이랑 달라졌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조금 생소한 내용 가지고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좀 생소한 좀 특이한 주장하는 글 이런 걸 가지고 이 유형의 문제를 만듭니다. 게다가 얘는 뭐 조금 어휘도 어려운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1, 42 다중 문제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먼저 뭘 요구하는지 봅니다. 제목 찾기죠. 그 다음에 ABCDE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문맥상 잘못된 거를 묻는 거 하고요. 어법상 문법상 잘못된 거 구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맥상 잘못됐다는 건 뭐 문법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니까 전체 글의 내용이 이상해지는 걸 찾으라 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맥인지 어법인지 문법인지 이것도 구분을 하시는 것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한 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 내가 먼저 여기를 보라고 한 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변형 문제를 봐야 준비하는 거니까 오케이. So as kids, we worked hard at learning to ride a bike. 자, 첫 문장 늘 중요하다 했죠. 첫 문장 이렇게 됐어. 뭐 여기에 as we were 이런 게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as는 when의 의미고요. 애였을 때 말이죠. 어렸을 적에 we worked hard 열심히 했대요 뭔가를. 해갖고 at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이겠죠. 배우는 것을 열심히 했답니다. 뭘 배우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 열심히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뭔가 부연 설명이라 했죠.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when we fell off we got back on again until it becomes a second nature to us. 이런 것도 이제 어렵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nature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nature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자연이란 뜻인데요. 그 뜻 말고 천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천성 본성. 그니까 세컨드까지 합쳐서 세컨 네이처 하면 제2의 천성. 제2의 천성 하면 뭡니까? 뭔가 막 되게 익숙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게 익숙해지는 거. Get used to 하는 거. Get accustomed to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문장에 연결시키면 뭐 넘어졌을 때라고 하고 있죠. 넘어졌을 때 we got back on the bike겠죠. 자전거에 다시 탄다 해놓고 Until it became second nature to us.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될 때까지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자 여기에 보면 키가 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이 again 이라는 표현이에요. again 얘랑 뭐랑 연결시켜볼까? 얘랑 뭐야? 어디 가? 얘랑 연결시킬 수 있죠. 됐습니까? repetition 뜻이 뭡니까? 반복이죠. 반복. 동사형은 repeat입니다. R-E-P-E-A-T. 명사형은 repetition.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에 뭐 자전거 배울 때를 한번 생각 우리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야. 뭐 넘어져도 다시 타고 second nature,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하죠. When, but 됐습니까? but 나왔으니까 앞에랑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but when we try something new in our 자 이거하고 이것도 반대말이죠. 됐습니까? adult lives가 아니고 lives라고 읽어야죠. lives. 그리고 이게 원래 여기에 쉼표가 있어야 돼. 아주 고약합니다 이거. 됐습니까? 쉼표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어법에 어긋나지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When we try something new in our adult lives, we usually make just one attempt before judging whether it's worked. Okay. 그래서 지금 이제 worked 지금 이제 밑줄이 생략돼 버렸는데 요렇게 밑줄이었습니다. worked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첫 번째 아까 전에 뭐였더라? 문법적으로 틀린 거 말고 얘가 여기 왜 있어? 여기 너 거기 있으니까 글이 전체가 완전 이상해지는데 찾기였어. 그럼 worked가 맞는지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외에도 주목해야 될 것도 몇 가지 보면요. 뭐 여기에 왜 lives라고 읽었습니까? 뭐 in our adult lives 하면 이게 어른이 되었을 때란 뜻인 거죠. 우리들의 성인의 삶에서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건 life의 복수형이기 때문입니다. 뭐 삶이란 뜻이죠. 삶들. 그래서 뭐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attempt의 뜻은 시도죠.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도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judging 나오는데요. judge 하면 판단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판단을 내리다.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서는 decide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decide. 일단 형태에 주목하셔야 되겠고 ing. 그다음 weather 나왔죠. weather. 그리고 it에 대해서 우리 뭐 it 나오고 뭐 이러면 늘 주목하죠. it's worked.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but 나왔습니다. 앞에랑 반대된다 했죠. but when we try something new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new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try 해볼 때 시도해 볼 때 뭐 그다음에 앞에 as kids랑 반대되는 표현인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 됐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something new는 자전거 타는 거죠. 됐습니까? 앞에서 something new는 자전거 못 타는 애가 자전거 배우는 게 그게 걔한테 something new잖아. 됐습니까? 어른이 됐을 때 뭔가 자전거 타기 배운 것처럼 something new를 try 해볼 때 we usually make our just one 또 그다음에 이제 again이랑 반대되는 느낌이 여기 있어. just one 같은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랑 반대되는 repetition이랑 반대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 make가 뭐 make an attempt 하면요. make an attempt 하면 시도해 보다 try의 뜻이에요. try의 뜻. make an attempt 시도해 보다 try. try가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도해 보다라는 뜻도 있고 try의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just one을 넣어서 자, 근데 그냥 뭐 we usually make one attempt나 we usually make a attempt 해도 될 걸 왜 굳이 just를 넣었을까? 이 just를 넣음으로써 이 문장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안 좋은 태도가 드러나고 있죠. 딱 한 번만 해보고 어쩌고 저쩌고란 얘기겠죠. 한 번 해보고 어떻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just란 단어를 써서 이 글 쓴 사람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에는 여기에 대해서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하는 거.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포지티브한 입장이죠. 긍정적 태도. Just one attempt. 한번 해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겠죠. Before judging의 뜻은 뭐 하기 전에 판단을 내리기 전에입니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다음에 whether it's worked. 자, it은 인칭 대명사로서 the attempt 대시 왔습니다. whether the attempt is worked 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 해석하면 그 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아닌지입니다. 효과가 if로 바꿔 쓸 수 있고요. the attempt 라 했으니까 그 시도가 그 노력이 해본 것이 worked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그냥 단 한 번만 시도해 볼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벗이 나올만 하죠 지금. 그리고 worked는 그게 뭐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해보기 전이니까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worked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워크가 무슨 뜻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냐 한 적이 있냐면 일하다 말고 be effective라는 뜻이 있다 했죠.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be effective.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effective라고 해놓고 effect라고 써놨네. effective 효과가 있는 쓸모가 있는 effective를 effective라는 단어를 이렇게 퍼트려 나가면 useful의 뜻입니다. useful, valuable 가치가 있었는지 EFFECTIVE whether it's effect 그러니까 이거 변형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니까 여기에 whether it's effective effective의 반대말은 ineffective입니다. in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walk the 자리에 effective가 맞겠냐 ineffective가 맞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효과가 있었는지 하기 전에 한 번만 해본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말로 시작하냐? If we don't succeed the first time,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뭐, 얼른 뭐 해보냐? 자, 이거 매우 도움이 되는 글이죠, 이거. 매우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제목을 한번 쑥 보면 아, 이 중에 하나겠지 하고 싶은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repeat and you will succeed. 명령문 엔드죠. 뭐 해라? 반복해라. 그럼 너는 성공할 거야. 냄새가 확 나죠. 됐습니까? Be more curious, be smart. Be smarter. Curious는 호기심 있는 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더 궁금해해라. 그리고 더 똑똑해져라. 그러니까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를 더 배워서 스마트해져라. 됐습니까? 그래서 호기심과 지식의 축적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ay is what makes us human. play가 놀이겠죠. 그리고 이거 뭐 그거죠.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놀이는 뭐 해주는 거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는 놀이 문화에 대해서 인간만 놀이를 즐긴다. Play is what makes us human. 됐습니까? 놀이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 Stop and think. 이건 뭐 잠깐 여유를 가지는 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Before you act. 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됐습니까? 행동 전에 뭔가 잠깐 생각해라. 그러니까 뭐 그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그런 속담과 어울리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 그러니까 뭐 심사숙고해서 신중함을 얘기하는 거죠. 신중하게 뭔가를 해라. 그다음에 growth is all about keeping balance. 오케이, 그래서 성장이죠. 성장. 성장은 뭐가 전부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성장이란 뭔가 이렇게 뭐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균형 잡히게 뭐한 가지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골고루 이렇게 잘해야지 더 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발전에 대한 얘기죠. 균형 잡힌 발전.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 반복하면 성공. 반복이 성공의 방법. 성공 방법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복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적어 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이쯤에서 갈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자전거 반복 자빠져도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세컨드 네이처 이런 거 몰랐다 치더라도. 근데 뭐번 나왔고 just one attempt 해놓고 그 노력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판단해보기도 전에 한 번만 해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피드백을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때 안 됐어.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똑같죠.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넘어졌어. 그럼 다르게 해보자. 자, 그다음 if we don't succeed the first time or if it feels a little awkward, we'll tell ourselves it wasn't a success rather than giving it another shot. 자, 이제 많이 나오고 중요한 rather than도 나오고 있습니다. rather than은 제가 가르쳐 줄때 뭐라 그랬느냐? 제발 이렇게 읽어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A.
rather than be 하라 했어요. 됐습니까? 뭐 not only A 벌어서 B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B as well as A 하듯이. 그래서 얘 병렬 구조를 만드는 구조고요. 그래서 얘는 A rather than B라고 읽어야 되고요. 무슨 뜻이냐? B라기보다는 A라는 뜻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조금 더 앞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제 찾기에 큰 힌트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주제는 rather than 뒤에 있지 않습니다. rather than 앞에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필자의 주장이 들어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주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f we don't succeed,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don't succeed,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if it feels a little awkward, 됐습니까? 자, 이 it 도 튀어나왔으니까 우리 주목하겠죠. 됐습니까? a little awkward, awkward. awkward는 원래는 뭐라 그럴까, 좀 뭐... awkward? 뭐 여러분들이 뭐, 아니 제가 치마를 입고 여기 나타났다, 그럼 그게 매우 awkward 한 거죠. 그쵸? 뭐 제 외절에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은 awkward, 어색한, 뭐 원래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런 뜻 말고 hard, difficult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it은 아직 정체가 불분명해요. 어쨌든 그것이 약간 어렵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우리가 첫 한 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first time하고 또 통하는 게 뭐냐면요, first time하고 통하는 게 just one attempt하고 같은 어떤 줄기죠. 그거 반대되는 게 again이나 repetition하고 반대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만약 또는 뭐 한다면 약간 어렵게 느껴진다면 a little은 slightly의 뜻이었습니다. slightly, 살짝, slight, 많이 얘기해 드렸죠 이거. a bit도 되고요. 약간 어렵게 만약에 또 느껴진다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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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렇죠? 지금 이제 어른일 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e는 kids가 아니고 저 어른들한 어른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We'll tell ourselves. 뭐 제기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얘기한다. That 생략됐겠죠. 겁 만드는데. That it was not success. 자 이제 봤더니 it이 또 나왔어. 이 같은 거. 아까 불분명하다는 it은 뭐 대신 왔냐? 저기 하는 the attempt 대신 왔습니다. the attempt. 얘는 the attempt, 그 시도 대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도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갑니다. 또는 그 시도가 약간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성공 못한 거나 또는 그 시도가 약간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얘기한다. 뭐라고? 그 시도가 뭐가 아니었다고? 성공이 아니었다고. 성공이 아니었다고 얘기한대요. 뭐라고 하기보다는 giving it another shot. 자, 선생님 아까 전에 rather than이 앞에 주장이 온다 했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어디 오게 만들어놨냐면 여기에 지가 하고 싶은 말이 오게 나왔어. 왜냐하면 앞에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합니까? 여기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해보고 뭐 한번 해보고 안 된대, 좀 어렵게 느껴진대, 그러면 was not success, 여기 부정적 말이 나오고 있죠. 성공적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하기보다는 giving it another shot. 됐습니까? 여기에 it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it은 뭐냐? 저 멀리 있는 something new 대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뭐 하기보다는 여기에 another shot이 또 나오고 있죠. 이 shot은 뭐랑 지금 같은 뜻으로 쓰였냐면 attempt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더 시도라 뜻입니다. shot이 원래 뭐 쏘다 이런 뜻인데요. 발사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 시도란 뜻으로 쓰였어. 시도. 그러니까 내가 something new에게 한 번 더 시도를 주는 대신에, 한 번 더 해보는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해보는 대신에 was not success, 아, 쓸모 없었어, 성공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nother shot이 밑줄 꺼져 있고 another shot은 내용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앞에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한번 해보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더 시도해, another attempt를 해보기보다는 something new에게, 내가 배우고 익히고자 했던 something new에게 another shot을 giving 하기보다는 아 쓸모없어, it was not success. 됐습니까?
difficult해, awkward해, don't succeed했어. 아, 참,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요. 이게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하지만 얘는 동사 올 자리에, 그러니까 동사 형태 succeed하고 명사 형태의 success는 구분하세요. 뭐 여기에 success가 오냐, succeed가 오냐,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동사고요. success는 명사라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이 말이 나왔어요. That's a shame.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됐습니까? 자, that's a shame을 지금 어디서부터 but 뒤부터 시작됐던 이 녀석을 전부 다 잘못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That's a shame.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just one attempt만 해놓고는 뭐 포기해버리는 건 쉽게 기브업 해버리는 게 That's a shame. 됐습니까? 자, 부끄러운 일이다 해놓고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because가 나오고 있습니다. because.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이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because를 붙였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부끄러운 짓이라고 해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 이게 코어, 핵심 문장이죠. 뭡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because 뒤에 들어 있습니다. 주제 찾기죠? 자, 잘 보세요. That's a shame 해놓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얘기했죠. 부끄러운 짓은 이유가 나와.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이 문제에서 주제 찾기에서 핵심 문장입니다. Because repetition is central to the process of rewiring our brains. 자, 요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얘기야. 자, 뭐라고 하냐? 센트럴은 지금 앞에 나왔던 여러분들 중학교 단어로 하면 important입니다. important. Because repetition is important.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important에서 확장해 나가야죠. significant, necessary, critical. 됐습니까? vital 이런 것들. 됐습니까? valuable. priceless 가치 있는 중요한 이란 뜻이죠. Repetition is central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핵심 누구에게? 과정에게 말이죠. 과정에게 어떤 과정의 핵심이래. 그런데 갑자기 뭘 나왔냐면 과정은 과정인데 뭐의 과정? Rewiring our brains. 자, rewiring은 wire라는 녀석에다가 ing 붙인 거고 여기다 re를 붙인 거죠. wire 하면 원래는 명사로서는 뭐그 뭐야 회선, 그 뭐야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 이렇게 전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전선을 연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rewire라고 했으니까 전선을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전선을 다시. 여기가 얘랑 연결돼 있는데 얘가 빼고 쟤랑 연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재배선하는 걸 얘기합니다. 뇌의 구조를 다시 바꾸는 거. 그러니까 해석해 보니까 왜냐하면 반복이 핵심이다. 모의 과정에서 우리의 뇌를 다시 회로를 다시 접속하는 거. 얘랑 얘랑 바로 연결돼 있었는데 아 이거 말고 이거 절로 가자. 저쪽으로 끼워. 이렇게 하는 거. 됐습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뇌과학이라 했죠. 뇌과학.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쭉 읽어 보면 뭔 얘기냐? 우리가 뭔가 지금 뭔가를 뭐안 해본 걸 배우는 과정에 뭘 해야 된다? 뇌가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재배선하는 뇌의 회로를 새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하려면 뭘꼭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지 뇌가 새로 설계가 되고 새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말로 시작하냐?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죠. Think about죠. consider 해봐라. 그 다음에 the idea that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뇌과학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새로운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내용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아이디어를, 그러한 뭐 주장, 생각이죠. 자, 이 that을 먼저 말씀드리면 얘는 뭐기 때문에 동격의 that입니다. 동격의 that. 자, 흔히 학생들이 얘를 관계대명사의 대수로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인 것처럼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생각은 생각해. 어떤 너의 뇌가 뭐를 갖고 있다? 뉴런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뇌가, 뉴런은 신경망을 얘기하죠. 신경망으로, 신경의 하나의 요소죠, 신경. 뉴런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간에 시냅스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배웠죠.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뉴런들이 연결된 망으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요. 얘는 지금 해석상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지만 관계대명사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쳐다봤어. 내가 그런 거 많이 해보라 그러죠. 어떤 that이나 what이나 which이나 who나 이런 게 도대체 뭐 하는 놈일까 볼때 이거 전부 없다 치고 요 부분만 보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한 문장입니다.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면 분명히 명사가 얘가 선행사가 돼갖고 여기에 did 두 문장 분리했을 때 did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did 넣을 자리가 하나 없어. 뇌가 가지고 있다 뭐를? 뉴런의 연결망을 갖고 있다. 여기다 did를 도대체 어디다 넣을래? 그래서 얘는 어떻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which, that, 뭐 아니 did which나 뭐 what이나 이런 거 전부 안 됩니다. 얘는 that밖에 안 되는 동격의 대시입니다. 제가 8가지 대시 있다고 했는데 8번째 대시입니다. 이 녀석이 동격의 대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뭐 바꿔 쓸수 있는 건 없고요. 굳이 뭘 여기에 that 이거 꼬라지 보기 싫어서 뭐딴거 하고 싶다면요. that 지우고 뭘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쉼표만 이렇게 합니다. the idea 해놓고 쉼표하고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동격의 대시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한참 뭐 이런 거 지금 시험 문제 난 낸다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뭐 리와이어링이란 말과 네트워크 뭔가 좀 연관성이 계속 있죠. 됐습니까? 연결망은 서로 이렇게 와이어를 해놓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커넥. 자, 여기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띄어쓰기 표시. 커넥트 위신데 왜 붙어있지? 그리고 아마 문제에 아마 커넥트라는 거에 밑줄 꺼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데이 나왔으니까 지칭 찾아야죠. 됐습니까? They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whenever you remember to use a brain 해놓고 얘는 중간에 대시입니다. 대시 brain friendly. brain 대시 friendly. brain friendly feedback technique. 뭐 끊어있게 하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y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뭐 해석해보니까 그것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앞에 있는 뉴런스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뉴런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connect with each other. 그래갖고 이제 whenever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누가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뭐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뉴런이 서로 연결된다는 게 바로 뭡니까? 리와이어링을 얘기한 거야.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게 그게 리와이어링을 얘기한 거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어디 갔어? 리와이어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와이어가 커넥트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뉴런들이 서로 결합할 거야. Whenever you remember 나왔습니다. 네가 기억을 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건 뭐, 기억은 뭔가 다시 꺼내는 거죠. 머릿속에 있던 거, 지나간 건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remember가 뭐랑 연결되느냐? 다시 한번 더, repetition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반복이죠. 뭔가 기억한다는 건,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야, 이거 내가 니들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바로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기억할 때마다 서로 연결된대요. 뭐 하는 것이네. To use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 사용하기 뭘 사용해서 뇌와 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에게 뭐 이로운 정도로 해서 뇌에게 이로운 피드백을 그림으로 나보고 표시하라 그러면 피드백은 내가 뭐를 했어.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럼 다시 일로 가는 거. 이런 걸 피드백이라죠. 내가 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A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살펴보고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딱 생긴 게 모처럼 보이고 어겐처럼 보이고 레페티션이죠 이게. 레페티션이란 의미하고 통하는 겁니다. 피드백. 그래서 뇌와 친근한, 그러니까 뇌에게 이로운 피드백 테크닉을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리멤버. 계속 이 안에 어겐의 느낌이 들어있죠. 어겐. 됐습니까? 레페티션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런이 서로서로 연결될 건데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뭐 하기 위해서 뇌에게 이로운 피드백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을 할 때마다. 됐습니까? 그래서 C는 자, C가 맞는 이유는 리와이어가 커넥터하고 같으니까 전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C도 아무 이상 없는 내용상 관계가, 아, 그러니까 잘 사용된 단어고요. 다음. Those connections aren't very reliable at first, which may make your first efforts a little. 자, 여기도 대시였겠죠.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hit and miss랍니다. hit and miss. 요거 대신에 대시 hit and miss. hit and miss. hit and miss. 자, 원래 hit and miss는 야구 용어입니다. 자, hit and miss 야구 용어로서 헛스윙을 얘기하는 거야, 헛스윙.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야구 얘기를 할 일은 없고, 이게 뭐의 의미냐? 실수란 뜻이죠, 실수. 실수. 잘못하는 거. 오류. 실패. 자전거 타는 거에 비유하면 fall down 하는 거. 넘어지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가 뭘 넣었으면 조금 더 쉬웠을 거야. 그것도 예상 문제입니다. 여기다 뭘 넣으면 쉬워지겠어요? 여기에 those connections aren't very reliable at first 하고 있고요. reliable은 이렇게 생긴 거본적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본적 있고. 이거 뭐하다였습니까? 의지하다였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of를 붙였어. 그럼 의지하다에 of를 붙이면 뭐겠습니까? 의지할 만한 이 말이죠. 같은 말은 dependable이겠죠. dependable, reliable. 또는 여기에서 지나간 거 중에 worthy, 가치 있는, 또 important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valuable 이런 거하고도 통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들이 어떻지가 않다?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처음에는 이란 말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이 뭐랑 통하냐? Just one attempt를 가리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러한 연결들이 뇌가 서로서로 연결된 게 처음엔 그렇게 쓸모있지도 않고 믿음직하지도 않대요. 그럼 여기에 뭐 넣으면 딱 어울리겠습니까? However죠, however. 이제 however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뭐도 알아야 된다? While도 however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거. 여기에 however나 while로 하면 딱 좋죠. 그러나 이러한 연결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직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위치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죠. 이거 계속적 어법에 관계되면서 하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면 and 대명사냐, but 대명사냐, because 대명사냐 이셋 중에 하나인데요. for 대명사, because 대명사 똑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또 다른 예상은 여기에다가 and를 넣지 않고 but을 넣어야 되는데 and를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and day가 되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내용이 통해야 되겠습니다. 뒷부분을 해석해서 and day가 될지 but day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ch may make your first efforts a little hit and miss. 그래서 여기에 end day로 했는데 이건 those connection, 이거 위치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얘는 일단 비워놓고 end 아니면 but이니까 end 아니면 but 다음에 day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nd day가 될 수도 있고요, but day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day는 those connections를 잡아왔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연결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그것들이 뭐할 수도 있다? 너의 첫 번째 노력이죠. 첫 번째 노력. 이게 first effort가 first attempt하고 계속 통합니다. 됐습니까? 만들 수도 있대. 자, 전체 구조는 make A, B구요. A를 B로 만들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뇌의 연결망들.
됐습니까? 뇌의 연결망이 뭐할수 있다. 너의 첫 번째 노력을약간실패하게만들수도있다됐습니까그럼여기에 end day 가어울립니까 but day 가어울립니까그래서얘는 end 죠 end 됐습니까 but 이들어가면틀렸다는거됐습니까계속해서뭐에대해서얘기하고있냐이어떤이뇌가리와이어되는게효과가별로없을수도있다라는얘기하는겁니다됐습니까근데이게 at first 란말이들어갔으니까한번했을때몇번안해봤을때에대한얘기인거야그러니까지금얘는뭘설명하냐면아나는왜이걸반복해도안될까라고말하는사람들한테이얘기를해주고있는겁니다나는왜계속해서반복해서예를들어서내가테니스잘치고싶고배드민턴잘치고싶은데아무리노력해도왜안될까에대한대답이여기나오고있어요내가배드민턴을칠때자꾸공을못맞춘다그때지금내가뭐하고있어계속해서실수hit and miss 를하고있는거죠됐습니까그래서 does correlation at first 란말이들어갔기때문에이게 one attempt 하고해당되는거고이게 adult 들이하는짓입니다그러니까어른들은한번해보고효과가있는지아닌지보기전에그냥아뭐 wasn't a success 실패했어성공못했어됐습니까오케이그리고그연결들이너의노력을뭐로돌아가게만들수있다약간실패가되도록만들수도있다됐습니까자그러면또여기에뭘넣어야될지말아야될지도봅시다계속해서뭔가첫시도가실패될수있다는얘기를하는지아니면새로운얘기를하는지 그래서 you might remember one of the steps involved and not the others 자이제본나오네요됐습니까자그러니까내가방금 but 앞에읽었던건계속해서첫시도에서실패해서낙담하는거에대한얘기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이뭐할수도있다기억하고있을수도있단말이죠 one of the steps 어떤과정중하나어떤과정이라는과정은뭐할때우리가하는거야뭔가배울때과정이죠그러니까배우는걸계속얘기하는거야배우어떤과정중하나가과정은과정인데뭐된과정관련이있는이란뜻입니다관련이있는여기에는뭐가생략됐냐 involved with something new involved with something 그러니까여기에 뭐랑여기에네가배우려고하는뭔가와관련된단계중한가지를기억할수도있다는얘기입니다자얘는형태주의하세요 involving 안됩니다관련되어진네가배우려고하는것과관련있는또그단계들중한가지를기억할수도있어그다음에뒤에뭐가붙었냐 and not the others 됐어그럼 not the others 에서 others 는 other steps 입니다 other steps 자이문장에그럼결국뭔얘기하는거냐여러분들이뭔가를배우려고하는데뭐잘하려고하면이거하고나서이거하고나서이거하고나서이거쭉하면그러면결국 success 하게된다 succeed 하게된다이렇게했는데네가뭐만기억날수도있다그중에한개만기억날수도있고네가배우려고하는것과 involved 되어있는네가배우려고하는 something new 와관련이있는것중에단계하나만생각나고다른건뭔지하나도기억안날수도있고그리고다른단계는기억안날수도있다아이거다음에어떻게하라그랬지기억이안나한개만기억날수도있다뭐했을때 at first only one attempt 한번만해봤을때 but 나왔죠그럼이제반대되는얘기시작하겠죠 but scientists have a saying 뭐 saying 은뭐어떤속담격언이런뜻이죠과학자들에게어떤격언이있는데 but 나왔으니까이제반복에중요하다라는얘기를과학자들이했다는거하겠죠미리추측하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뭔소리인지모르겠죠그쵸뭔소리인지모르겠는데공감하셔야죠 in other words 나왔으니까됐습니까글의순서문제에서많이나온다했죠 in other words 의뜻은달리말하자면이란뜻이고얘나오면왜고마워해야돼 in other words 앞에조금해석하거나이해하기어려운말이나왔다면 in other words 뒤에그말을뭐해놨다풀어놨다그랬어요자그래도우리가해석을해야되니까뭔얘기하고있는거냐 that 은관계대명사입니다그래서여기에 wire 란말이또나오죠됐습니까앞에나온 wire 하고비슷한표현은 connect 였습니다 connect 그리고 fire 가뭐불이란뜻도있고해고하다란뜻도있고불붙다란뜻도있는데여기서는불붙다란뜻으로쓰였고요불붙는다
그래서 함께 불붙는 뉴런들, 함께 불붙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뭐 혹시 납땜질 해본 사람 있으면 납땜질 하려면 가열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가열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함께 불붙 이거 그대로 해서 막 함께 불이 붙은 뉴런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드민턴 배울 때 어떤 뇌 특정 부위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데 애들이 하여튼 배드민턴 치기 위해서 어떤 뉴런의 어떤 부분이 막 작동합니다. 그게 이제 함께 뭔가를 배우려고 함께 작동하는 거죠. 그것들이 뭐 한다? Connect together. 결국 뭐 하게 된다? 서로 연결을 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부분이. 됐습니까? 그대로 해서 가면 함께 불붙은 뉴런은 함께 연결이 된다. Wire togeth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Central to the process of rewiring our brains를 몰랐다면 여기서부터 슬슬 힌트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좀 어렵게 표현했기 때문에 in other words,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려울까봐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한번더 풀어줍니다. 확실하게. Repetition of an action block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involved in that action. 됐습니까? 자, involved 또 나왔죠. involved가 무슨 뜻이라고요? involved in 이렇게 쓰면 뭐뭐와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아마 related to라는 거 많이 봤을 거고요. 같은 말은 related to입니다. related to that action.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의 뭐가 어떤 행동의 반복 뭘 배우려고 여기서 뭐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걸 예로 들을 수 있겠죠. 자전거 타는 repetition은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타는 거 이걸 repetition of an action이라고 비유할 수 있죠. 어떤 행동의 반복이 blocks 뭐 한다? 막는다. 막아버린대죠. The connections 연결을 막는대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나왔으니까 A and B 찾으면 되겠죠. A and B는 없네 여기는. 뭐와 뭐 사이에 뉴런들 사이에 연결을 막아버린대요. 뭐그 여기에 that action은 an action 대신 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전거 타기에 비유될 수 있다. 자전거 타기와 관련이 있는 뉴런들 사이에 연결을 뭐 한다? 반복이 막는다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반복으로 하면 좋다 그러는데 반복이 뉴런의 와이어를 막아버린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커넥션스를 못하게 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대신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느냐? E로 시작하는 encourages라든지 improves라든지 하여튼 뭔가 develops라든지 자 encourage 뭐하다 그러니까 힘나게 하다. 그 다음에 향상시키다, 발전시키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좋은 의미들이죠. 포지티브한 의미죠. 막는다라는 얘기가 오면 안 되겠죠. 블락킹 막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that means가 나왔는데요. that means가 지금 뭐하고 똑같냐? in other words하고 똑같은 쓰임입니다. 뭐할때 쓰입니까? 그거는 뭐뭐라는 뜻이 하니까 또 설명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요. neurons부터 that means가 이게 한 문장이네요. 저 요까지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한 번은 in other words,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말을 in other words로 한번 풀어주고 그걸로 부족할까봐 that means로 한번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뜻이야. that은 앞문장 전체를 잡아온 거고요. 여기는 that이 생략됐겠죠. That means that.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요한 문법과 뭐 주요한 문법이 있으니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는 더비가 있습니다. 더비.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더 비교급. 더비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라는 표현할 때 쓰고요. 구성하는 방법은 더비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그 다음 더 비교급 다음에 또 주어동사 나옵니다. 어순 주의하세요. 전달한 의미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고요? 비슷한 의미로 조건절, if you,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If you try, 뭐, using that new feedback technique more times, 뭐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어요. 만약 네가 더 뭐뭐 한다면 더 뭐뭐 하게 될 거야. 이런 표현도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more times 했으니까 더 여러 번이죠. 더 more times 또 뭐랑 연결된다? repetition을 계속 가리키고 있죠. 더 여러 번 해놓고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네가 try 할수록이죠. 더 여러 번 try 같은 말은 뭐라고요? attempt라고요. 시도라는 명사도 되고 시도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A, 아, T를 하나 빼먹었으면 미안합니다. 여기 ATTEMPT입니다. ATTEMPT. 그러니까 the more times ATTEMPT. The more times you attempt using the that new feedback technique. 그러니까 네가 더 많이 뭐 시도해 볼수록 try 뒤에 doing 왔으니까 노력하다가 아니고 시도해 보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 more, 더 많이, 더 여러 번. 이거 시간 아닌 건 아시죠? 더 여러 번 여러분들이 저러한 새로운 피드백도 그림 그림 이거죠. 피드백 테크닉을 뭐 할수록 사용해 볼수록 이게 앞에 나온 건 뭐랑 연결되느냐면요. remember랑 remember랑 연결시키는 경우 그렇겠다.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 Whenever you 이 부분인데, whenever you remember to use brain friendly feedback technique 하고 요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뇌에게 이로운 뭔가 피드백 테크닉을 네가 뭐 사용하기 위해서니까 이거 계속 반복 repetition 이 속에 repetition 들어 있습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 그러한 새로운이란 말을 넣었냐? 새로운 말은 그러니까 rewire에서 rewire. 얘랑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걸 빼가지고 얘랑 얘랑 바로 연결하자. 새로운 연결이죠. 새로운 연결. 그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여기에 you the more times you try using that new feedback technique 뭐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뭐? 새롭게 리와이어 하는 거 얘기하는 거. 리와이어링을 계속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할수록 the more easily 더 쉽게 자 it 뭐 봐야 되겠죠. It will come to you it will come to you when you need it. 됐습니까? 자, it은 the then new feedback technique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day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단수 취급해서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거 이 속에 repetition이 있으니까 repetition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더 쉽게 그 반복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네가 뭐 할 때만 네가 뭐 할 때 그런 피드백이 필요할 때 내가 그러니까 여기 뭐 더 네가 그걸 더 자주 해볼수록 이라는 뜻이랄죠. 쉽게 얘기하면 더 자주 반복을 해볼수록 그것이 너에게 더 쉽게 올 거라는 얘기를 자전거 타기에 비유하면 네가 더 자주 뭐가 뭐 넘어졌어도 자꾸 반복을 해서 다시 타고 하면 할수록 더 결국은 그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된다? 쉽게 된다 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repeat and you will succeed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locks가 아니고 encourages나 improves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wasn't a success 대신에 뭐 어떻게 해놓을 수도 있냐면요. 뭐 success의 반대말이 뭡니까? success의 반대말이 failure죠. failure. F-A-I-L-U-R-E. 그러면 was it 뭐 it was a failure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한 어휘 선택하기가 선생님은 좀 예상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만약에 그대로 해서 it wasn't를 했으면 it was not success가 맞지만 만약에 it was가 와 있으면 it was a failure를 부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아까는 뭐 성공이 아니었다고 어른들이 자신한테 아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실패했어 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쭉 보이고요. 그래서 몇 번이지 이게? 40이었죠 그래서 뭐 익히기 위해서 한번 뭐 나왔던 단어들 이런 것들 총 동원해서 뭐야 이거 이게 업데이트가 왜 안 돼 있냐? 쌤이 다 만들어놨는데 잠깐만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s kids we worked hard at 뭐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와야 되겠죠. at learning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또 먼저 프린트 할까요?
버니 구경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답 뭐예요? 하기야 뭐 필기할 게 많으니까. 했을 때 we worked hard at 동명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체 목적으로. 그 다음에 녀석은 뭐냐? learn은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배 타는 것. 그래서 learning to ride a bike. When we fell off, 넘어졌을 때 we got back on the bike again. until 해놓고 이 중에 고르라는 것은 일단 얘만 된다면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인칭 대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겠죠. 뭐 대신 왔기 때문에 riding a bike 대신 왔기 때문이죠. riding a bike 대신 왔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가 아니라 that도 가능하다. 하지만 riding a bike를 복수 취급할 수는 없겠죠. until riding a bike became second nature instinct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second nature, 제2의 천성, second instinct. 뭐 instinct의 뜻은 본능이란 뜻도 있고요. 천성, 타고난 것이란 뜻입니다. 타고난 것. 근데 second가 붙었기 때문에 거의 타고난 것처럼 익숙해지는 걸 표현할 때 second nature, second instinct 이런 표현을 씁니다. to us. 우리들에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타고난 뭔가가 될 만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뒤에 adult 나오죠. 그래서 but이 당연하고요. But when we try something new, 여기에 이제 자전거 타는 게 something new를 가리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때, in our adult lives, 어른 됐을 때, but을 기준으로 앞에에 뒤에 어른. 그다음에 여기는 쉼표 있는 게 고마운데 안 해놨습니다. We usually make just one attempt, try 같은 말이라죠 했죠. try가 동사 이외에 명사로서 시도. 그 다음에 문법적이기 때문에 빈칸을 했습니다. before judging whether 였죠. whether 쓰든지 연필심 아까우면 if 쓰든지 인지 아닌지 whether if it's worked effective 됐습니까? 그래서 it이 가르치는 것도 지칭 찾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the attempt 그 시도 그 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기 전에 우린 그냥 몇 번만 해본다? 한 번만 해본다. 그래서 if we 자 계속해서 어른일 때 이사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that's a shame이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that's a shame. 그러면 that's a shame 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 필자가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if we don't succeed가 되는 거죠. if we don't succeed. 만약에 don't가 없다면 if we fail 해도 같은 뜻이고요. if we fail the first time 됐습니까?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는 if something new 대신 왔다 했죠. something new feels a little awkward, unhandy. 자 이제 hard나 difficult 말고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모두 있다. unhandy도 있습니다. 어려운 handy 하면 쉬운, 뭐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이런 뜻이니까 unhandy는 어려운이라는 뜻입니다. difficult의 의미 awkward, unhandy. simple은 쉬운이라는 뜻이니까 안 될 거고요. 약간 쉽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something new가 feels a little awkward, hard, difficult, unhandy 하다라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면 뭐라고 써? it was not success 하고요. 여기에 was면 반대되는 어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we'll tell ourselves something new. it은 계속해서 something new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했던 그것이 뭐가 아니었다? 성공이 아니었다? it was a failure. 됐습니까? 여기 세게 읽으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A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올 거니까 rather than 이랬습니다. rather than giving it another try, shot, attempt.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뭐였다고 그냥 얘기해버린다? 실패였다고 얘기하고 만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게 이 that은
어디서부터 but 뒤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해놓고 이러한 행동이 굿잡이겠습니까? 쉐임이겠습니까? 쉐임. 쉐임은 뭐 부끄러움 이런 뜻입니다. 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시 가리키는 지칭찾기입니다. 지칭찾기. 지칭찾기는 어른 듯이 한 번만 해보고 아이 뗄쳐 안돼 안돼 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처 쉐임 했어. 대처 쉐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당연히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주제가 나온다 했습니다. 주제 찾기에서 또는 글의 배치에서 글의 순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 토막토막별로 글의 호흡이 있습니다. 글의 호흡을 다시 머리 그러면 에였을 때 자꾸 해봐. 근데 어른 되면 한번 하고 때려쳐 쭉 나오고요. 그리고 에이 부끄러운 줄 알아. 왠지 알아? 이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라는 말은 주장글이 나오는 거죠.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런 말들 that's a shame, because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치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repetition이었죠. 티인데 이상하게 썼네. repetition. 이거 선생님 뭐잘 써드려야 됩니까 이거? is central, essential, significant. 전부 다 좋은 단어죠. 만약에 이 자리에 valueless 이딴 거 오면 반대말입니다. 가치 없는 useless하고 같은 말. useless, valueless 이런 거 오면 반대말입니다. priceless는 됩니다. 얘기 드렸죠? priceless 조심해야 된다고. 가치 있는 이라고 했죠. to the process of rewiring our 뇌과학에 대한 얘기죠. brains. 뇌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리와이어가 되는지에 나오고요. 그리고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니들이 왜안 됐던 건지를 설명하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반복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onsider the idea that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고 겉만 드는 that이 아니고 동격이 되시기 때문에 생략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선택지 없습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디어 뒤에 쉼표하고 하시라 했습니다. Consider the idea that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였죠. 선생님이 말하면서 쓰기 때문에 스펠링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neurons. 그 다음에 여기에 둘중 고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분명히 neurons will connect with each other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t은 될 리가 없고요. they밖에 안 되죠. neurons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였죠. 기억할 때마다. 그럼 뭐뭐 할 때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very time you remember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whenever you remember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at any time you remember도 됩니다. 사실 whenever는 경우에 따라서 no matter when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neurons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at any time you remember. 그 다음에 to use가 왔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 to use a brain. 자, 뇌친화적인 이란 뜻이었습니다. 대시 꼭 있어야 되고요. friendly였죠. 뇌친화적인. 네. brain friendly feedback technique. 이게 결국 repetition을 가리킨다. 내용적으로 repetition 반복을 가리킨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저 앞에 있어도 repetition. 그다음에 자, at 여기에 먼저 고르면 at first입니다. at first. 그러니까 just one attempt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쓸모가 있다고 뭐 믿을만하다, 기대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Those connections aren't very reliable, dependable.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놓고 싶으면 on을 빼고 trustworthy가 돼야 되겠죠. trustworthy. trustworthy, untrustworthy는 뭐 가치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가치가 없는. 근데 여기에 not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인데 얘 때문에 뒤집혀서 의존하지 말, 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다지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얘도 놓고 싶다면 on 빼고 같은 뜻이 얘와 통하는 뜻인 trustworthy를 해야 되는데 반대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are가 나온다면 반대되는 이런 의미 믿을 수 없는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얘 뭐 믿을 수 있지 않다가 되고 있으니까 요런 단어들입니다.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처음에는 신뢰할 만하지 않아. 다음, 이 녀석은 왜 했냐? 그거죠. 바로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거 변형 문제에서 뭘 낼 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다 뭘 넣는다면, and를 넣는다면, 그때는 여기 뭐가 된다? 지금 이제 위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and day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원래 that도 쓸 수 있고 그랬었죠. 근데 얘는 안 된다고 3학년 때 배웠습니다. 다른 애들 되는 거 없어요. which 대신 쓸 수 있는 거 and day. day는 the connections 대신 왔다 했고요. 그리고 the connections may make your first efforts a little. 자, 계속 여기에 and였어. 그쵸? 여기 부정적인 얘기 됐어. 그럼 계속해서 and 뒤에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뇌의 연결이 너의 첫 시도죠. 첫 시도. 첫 시도니까 첫 시도는 잘 낼 리가 없죠. 반복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인 miss, hit and miss고 failure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첫 시도들을, 첫 노력, effort의 뜻은 노력이란 뜻입니다. 처음에 했던 노력들을 약간은 뭐가 되게 만들지도 모른다. 헛손질, 실패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처음에는 별로 믿음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한 뇌의 연결이 너의 처음의 노력들을 실수로 만들 수도 있어. 실패하게 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ever 넣을 만한, 저 아까 얘기했었는데, 아 내가 넣어놨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안 움직여? 바쁜데. 자, 계속해서 이거 계속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딱 생각하면, 계속해서 처음에 잘 안 된다는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잘 안 된다는 얘기 계속 이어가니까 그러한 취지의 어휘들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you might remember one of the steps.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 성공하기 위해 할 여러 단계 중에 몇 개만 생각, 여기 just 넣어도 좋겠죠. 딱 한 개만 생각날 수도 있어. you might remember just one of the steps involved, 뭐였습니까? involved in something new. 네가 배우려고 하는 뭔가와 관련이 있는 단계의 여러 개 중에서 한 개만 생각날 수도 있어. 그리고 뭐는 생각 안 나고 and not the others 해야 되겠죠. other steps니까 다른 단계들은 생각은 안 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르라고 한 건 이때부터는 이제 뭐 해라? 반복에 대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몇 덩어리에 걸쳐서 한다? 세 덩어리에 걸쳐서 한다 그랬죠. 한 번은 in other words 넣어서 뭐 자세하게 한번 설명했고, that means 써서 똑같은 뜻에 that means 써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but이 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라면 so not therefore지만 반대되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however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scientists have a saying, 과학자들 말이 있는데 neurons which fire together, 아까 계속 나오는 wire 해도 되고 connect 해도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connect가 있다고, 난 열심히 여기 wire 있는 거 봤는데 왜 connect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nnect together 함께 타오르는, 여기 타오른다고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MRI라는 그 뇌를 촬영하는 기술이 있죠. MRI를 이용해 갖고 사람이 뭔가를 뭐 배드민턴 치는 사람을 촬영한다든지 이러면 뉴런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됐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특정하게 뇌가 막 활동하면, 그 MRI는 그걸 이제 어떤 조형제라는 걸 해서 빛이 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함께 타오르는, 함께 뭐 MRI 찍었을 때 빛이 나는 녀석들이 함께 연결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게 리와이어링이라고 했죠. 잘 모르겠지?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to put it another way. 다 똑같은 분위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하고 뭐하고도 똑같다? That means 하고도 똑같고요. 됐습니까? 상대방이 내가 앞에서 한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겠다, 고마운 말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repetition of an action unblocks, encourages, improves, develops, 좋은 단어들 발전시키다. 됐습니까? enhance.
The connections, wirings between the neurons. neurons는 neurons인데 that action is something new라 했죠. 네가 배우고자 하는 그 액션 어떤 동작과 모되어 있는 관련된 뉴런들 간의 연결을 unblocks, 풀어준다, 열어준다, opens 한다, 막지 않는다. 오케이, 자 대명사죠. 둘 다 되겠죠. 됐습니까? That means, that means가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it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 온 말 대신 왔기 때문에 가주어도 아니고 비인칭 주어도 아니기 때문에 that means, it means 내가 방금 했던 말은 의미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더 뭐 할수록 더 뭐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비 더비라 했습니다. 더 뒤에 비교급. 그래서 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뒤에 보면 네가 그 새로운 반복인 것을 사용하려고 네가 노력하는 건데 그걸 더 많이 할수록 이겠어요? 더 적게 할수록 이겠어요? 더 많이 할수록이죠. The more times you try using that new feedback technique, 그 다음에 더 more easily죠. 더 쉽게 된다는 얘기죠. 더 반복하면 더 쉬워지지 더 어렵게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t이냐 they이냐 했는데요. 여기에 얘가 가리키는 게 더 new feedback technique을 잡아와야 되니까 당연히 단수 애들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 new feedback technique이 will come to you, 너에게 다가온단 말은 너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It will help you. Come to you가 help you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Whenever 넣어도 되겠네. Whenever you need the new feedback techniq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전문 해석 보시고요. 글의 순서와 호흡 같은 것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 파악해서 올바른 어휘들, 뭐 낫이 있냐 없냐, 내가 봤던 거는 다르게 낫이 없네? 그럼 반이어도 고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넌 필요 없고 너는 왜 안 바뀌어있니? 똑같은 파일인데? 아, 문제를 열었구나. 내가 바보. 다른 파일을 열었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어이구야, 난리 났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프로스와 콘스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이 마지막 문제 연달아 434445 세 문제인데요. 얘는 프로스와 콘스가 있는데요. 프로스는 뭐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마지막 문제 프로스 앤드 이상했어요. 근데 콘스. 좋은 점은 일단 뭐 아까보다는 좀 뭐 조금 뭐 주장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뭐 일기글 같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지어낸 이야기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용은 조금은 평이합니다. 근데 좀 깁니다. 짜증나게 길고요. 항상 순서 맞추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먼저 봐야 되겠죠. 434445 뭘 가르치는지. 그래서 순서 배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딱 이렇게 생겼다? 그럼 순서 배열이죠. A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테크닉이 있고 제가 뭐 할 때도 이런 힌트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보면 보통 이 부분 요런 부분 있죠. 요 앞부분에 지칭 찾기 있습니다. 지칭 찾기. 뭐 this나 it이나 they 이런 것들이 뭘 가르치는지 분위기 파악하면 짝짝짝짝 글들이 순서대로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치 문제에서 힌트입니다. 여기 뭐 보니까 뭐 디스 사이트 이런 게 딱 있어. 디스 사이트 이런 말이 있죠. 이러한 광경이라는 뜻이죠. 이런 광경 이런 것들이 앞 문장과 붙이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늘 얘기했던 지칭 찾기죠. 대명사들이 나오면 얘가 누굴 가리키는 거야. 크게 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합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나오면 어떻다고 내가 잘 모르는데 한번 쭉 읽어봐. 됐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 중에 적절치, 게다가 와 엄청 고마운 게 적절한 것은 고르라고 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 그럼 이 중에 넷은 적절한 거죠. 그러면 먼저 읽어보면 왕은 매년 근처에 숲으로 사냥여행 갔다. 있는지 보면 되겠죠. 좀 이따가 암사슴 북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갔는지 왕은 화살로 단번에 잡았는지 한 나이가 든 신하가 암사슴의 행동을 이유로 알고 있었는지 왕은 다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됐습니까? 뭐 보니까 뭐 아무래도 왕이 나오고 뭐 신화도 나오고 뭐 사냥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말 고맙죠. 인사 꾸버 가시고요. 45분한테. 자, 첫 문장은 시작입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얘기 시작에 아주 전형이죠. 옛날이었죠. 한때. 그 다음에 도치구문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 나오고 동사 나 아이고 부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니까 도치구문이라 하죠. 옛날에 저게 There lived a young king. 뭐 관계사 뭐 뻔합니다. 너무나도. Who had a great passion for hunting. 자, 요런 부분 있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중학생이었으면 Who liked hunting very much 이렇게 했을걸. Who liked hunting very much 할걸 이렇게 했고요. Passion의 뜻은 혹시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고 열정이란 뜻입니다. 열정. Passion for 되게 많이 뭐에 대한 열정. 어, great 나왔으니까 엄청난 열정이죠. 엄청 좋아했던 젊은 왕이 있었대요. 옛날 옛적에 사냥을. 사냥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한번 쓱 보고. 그렇죠. 우리말이니까 이건 빨리 볼 수 있잖아요. 뭐 맞는 것 같아 한번 쓱 보고. 됐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있는 거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저 너무 뭐 한 문장만 읽고 뭐. 그다음 His kingdom was located. 뭐 여러분 중학생이었으면 그냥 His kingdom was at the foot of 할 걸 located. Locate의 뜻은 위치시키다란 뜻이고요. Locate는 두다, 놓다, 위치시키다고 같은 말은 place가 있고요. 지금은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where? At the foot of the Himalayas. 뭐 foot은 bottom이죠. bottom. 그러니까 히말라야 아래쪽에 그의 왕국이 위치해 있었다. 오케이, 배경 설명이죠. 등장인물 나오고 뭐 once upon a time 나오면 이제 여러분 못할 캐릭터가 뭐고 세팅이 어디고 배경이 뭐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런 기본적인 뭐 스토리 읽는 방법이죠.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nce every year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쓱 내가 밑에 거 봤을 때 뭐 빈도를 나타내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매년 한 번씩 he would go hunting in the nearby forest. 자 요거 주목할 만하죠. 그쵸? 아까 전에 내가 봤는데 밑에 뭐 왕이 다시는 사냥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얘기한 거 있었죠.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왜 주목하느냐 이쪽 우드가 종류가 많다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 위대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 얘는 뭐다? 딱 봐도 used to죠.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였습니까? 이거 뭐뭐 하곤 했었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조동사였습니다. 뭐 여러분 봤던 문장은 there used to be, used to be a 뭐 lake here 이렇게 하면 호수가 없는 데 가가지고 There used to be a lake here. 이러면 여기 옛날에 호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런 거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would는 will의 과거형 아니고 뭐 시제일치 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go hunting in the nearby. nearby는 근처에 있는 이란 뜻이죠. 뭐 같은 말은 close가 있습니다. near도 되고요. in the near forest. in the close forest. 근처에 있는 뭐 이거서 본 것 같아 방금 읽었는데. 그쵸?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왕은 nearby에 있는 forest로 뭐하러 갔다? go hunting. 그 다음에 요것도 그니까 요거 이제 맞는지 틀리는 거 볼 때 한토막 한토막씩 이렇게 끊어서 봐야 돼. 왕이 맞는지 매년 간 게 맞는지 once every year 나왔죠? 그쵸? 그 다음 nearby forest 나왔고 go hunting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토막을 검토했을 때 막 동그라미를 줄 수 있고요. 됐습니까? 아 하나 건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원 했었다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녀석입니다. He used to make 됐습니까? 수제일치의 우드도 아니고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니까 어디다가 난 세모를 주고 싶냐면요 여기다가 세모를 죽고 싶어요. 우드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갔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하면 이거 우드 다 빼고 뭐 once every year he went hunting 뭐 he made 이렇게 했을 거야. 준비했다 뭐 사냥 갔다 이랬지. 여기도 우드를 왜 넣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은 안 하는구나라는 냄새가 탁 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뭐 necessary 또 나오네요. necessary 하면 뭐 critical이라든지 뭐 need, needed 이런 것도 있습니다. needed 같은 말, 필요한,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critical, needed. 오케이, 그래서 he would have made all the necessary preparations.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필수적인 준비물들을 make했단 얘기예요. make하고 했었다니까. 지가 준비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직접 사냥을 준비했다. 뭐 preparation 뒤에는 for hunting이죠. 사냥 위한 준비했고, and then 그리고 그러고 나서 set out for 하면은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은 left 지금 시제까지 맞추면 left for하고 같습니다. 뭐하러 떠났다라는 뜻이 출발했단 얘기입니다. left for his hunting trip.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set이기 망정이지. set이기 망정이지. 만약에 뭐아 미안합니다. 어우, 저 내가 잘못했네. 리브 포입니다. 어이구, 내가 리브 포. 미안해, 리브 포. 아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left for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할 수도 있겠네. 이거 병렬 구조에서 생략인데 여기 뭐가 생략됐냐? He would가 생략됐죠. would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고 원형 와야지. left for 하면 안 됩니다. He would leave for. 그러니까 병렬 구조에서 뭐 하곤 했었고 준비를 동사 첫 번째 동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인데 set out for가 이게 he would란 조동사 생략됐으니까 원형으로 와야 되고 이 set은 set이 3단변식 set이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얘는 첫 번째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냥 여행을 떠나고 했었다. 뭐 됐습니까? 그럼 혹시 여기까지 읽고 나서 뭐할거 있나? 없네요. 여기서 한 거는 뭐 가곤 했었는데 1년만 갔는데 지가 준비해서 갔다 이겁니다. 남한테 안 시키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B를 볼 수밖에 없죠. 한번또 끝까지 읽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읽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는 말이 늘 중요하다 했죠. Seasons changed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 이게 뭐 시간이 흐른 걸 이게 해석하면 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대. 딱 봐도 A 뒤에 못 옵니다. 알겠습니까? 게다가 a year passed by래. 또 시간 지났어. 시간 지났어란 얘기를 계절이 바뀌었다. 1년이 지나갔다 했어. 그러면 1년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뭔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다 갔다겠죠. 그러니까 A 뒤에 B는 못 옵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또뭐 뭐냐? Once again. 와, 진짜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어. Once again. 다시 한번 더죠. 다시 한번 더. 자, it was time to go hunting once again이라 했어. 이거 뭐 가주어고요. 아, 가주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가주어처럼 보여줬다. 이거 비인칭 주어입니다. 해석 안 하는 거. It is 9 o'clock 할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that은 안 돼요. 이거는 비인칭 주어. 그리고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전용법으로서 해석하면 다시 한번더 사냥하러 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인칭 주어. 그러니까 앞에 온거 대신 온 비인칭 대명사도 아니고요. 가주어도 아니고요. 그 요거를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 전용법으로 착각한 것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형용사 전용법이에요. 자, 이게 키입니다. 저 지금 내가 지금 형광펜치라는 거 전부 다 뭐냐? A 다음에 B가 못온 이유를 다 했어. 다시 한번더 사냥하러 갈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 앞에 사냥 갔던 거 얘기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더갈때 됐죠. Once again 넣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군데 하면은 얘는 조금 약하긴 한데 뭐 previous도 마찬가지. A 다음에 B가 못온 이유 중 하나. Previous는 이전의 란 뜻이죠. 이전의. Next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Previou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Last하고 같은 말이죠. 작년, 지난해. 그러니까 The same forest 나오죠. The king went to the same forest. 그 다음에 as는 뭐뭐와 뭐 비교의 뜻입니다. 뭐뭐와 같은. 작년과 똑같은 숲으로 뭐하러 갔다? 사냥하러 갔답니다. 됐습니까? 자, 아, 참, A가 하나 지나갔나요? He. 자, 이런 거에다 써놓아야 돼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K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K. 킹이니까. 이 He가 지칭 찾기 하면서 가야죠. 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지층찾기가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뭐 다른 데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층찾기를 같이 할 때는 이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A 다음에 B는 아니다 라고 해놓고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냄새 이렇게 풍기는데 아니라고 막세번네번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 C 이렇게 시작합니다. Like all other years. 또 비교죠. 다른 해와 똑같이 해서 다른 해와 똑같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The hunting season had arrived. 뭐가 도래했다? 사냥철이 도래했습니다. 냄새 나죠? 바로 뒤에 올것 같죠? 다른 해, 그러니까 앞에 바로 앞 여기 A에 어디서 끝나냐면 뭐 그건 뭐 하곤 했었고 필요한 거다 챙겨서 그가 헌팅 여행 떠나곤 했습니다.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헌팅 시즌이 돌아왔어요. 됐습니까? 간단하게 A 다음에 C 세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더 냄새 맡아봐야 되니까. Preparations began in the place, in the palace, and the king got ready for his hunting trip. 그래서 어디에서 뭐 했다냐면 준비가 시작됐답니다. 사냥철 왔으니 준비해야 되겠죠. 시작되었다. 어디에서? Palace, 궁전에서. And the king got ready. 준비했죠, 왕이. For his hunting trip. 헌팅 여행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요 앞에 만약에 A 다음에 C 다음에 앞에서 지가 준비해가지고 지가 간다는 얘기인데 여기 또뭐 왕이 준비한다는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또한번더 냄새 풍기고 있죠. 하나였는데 이제 둘. 됐습니까? Deep in the forest. 도치문입니다. 도치까지는 아니지만 도치 비슷하게. 그러니까 숲속 깊숙한 곳에서 he spotted a beautiful wild deer. spot 하면 뭐 중학교 버전 하면 found의 뜻입니다. 발견했다는 얘기죠. he found. 됐습니까? 우리 spotlight 하면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 딱 비추는 빛을 얘기하고 그왜 합니까? 뭐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잘 찾으려고. 발견했다. A beautiful wild deer. 아름다운 야생 사슴을 발견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t은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를 다시 가지고 온 거.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인칭 대명사죠. 그래서 뭐 stag 모를까 봐 썼습니다. 숫사슴. deer도 stag하고 그다음에 또뭐 있더라? doe하고 있었나요? doe. 암사슴, 숫사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다? 커다란 숫사슴이었답니다. 그래서 his aim 여기다가도 k 다른 지층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준이죠, 조준. 그래서 그의 왕의 조준이 어땠다? 완벽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올지 뻔해. 조준이 완벽했으면 잡았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when he killed a deer with just one shot, 이거 본건 with just one shot of his arrow. 그래서 화살 딱한번 쏴서 죽였을 때 이러고 있죠. When, 여기다가도 K라고 쓰면 되겠죠. When the king killed a deer with just one shot of king's shot, king's arrow. 왕의 단한 번의 화살로 잡았을 때, the king was filled with pride. 그래서 pride 하면 자부심이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the king was까지 쓸까요? was so proud 해도 되겠죠. PROUD. Proud는 Pride의 형용사형입니다. The king was so proud of himself. The king was so proud of himself. Was filled with pride.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기분 좋았겠죠? 한 방에 탁 잡았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he king이 뭐 했다? Killed the deer with just one shot of his arrow. 모든 거에 다 많이 들어가죠. 총 쐈는 거 아닙니다. arrow 나왔고요. with just one sho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stag라 그랬고요. killed 했죠. 됐습니까? 뭐 흠집 잡을 부분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읽어보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계속 읽어도 지금 무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층 찾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A 다음 C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왔고 지층을 찾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하다가 말고 바꾼 이유는 이게 순서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칭찾기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칭찾기나 순서 배열하기나 비슷한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낸 것뿐이에요. 자, 계속해서 더 프라우드 헌터. 프라우드 헌터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킹이죠, 킹. 됐습니까? 그 자부심 넘치는 사냥꾼이죠. D, 킹이라고 썼으니까 무력. 계속 같은 지금까지 했던 건다 K라고 썼습니다. The Proud Hunter가 ordered. 자, order 나오면 많이 나오는 구조가 뭐다? Order A to 2인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로 출제될 만한 게 하나 발견했어요. 요거. 자, 이 부분의 해석이 뭐 out of the skin of deer는 뭐 뭐뭐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사슴의 가죽을 사용하여 out of를 사용해서 재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건 with 쓸 수도 있고요. with the skin of the deer, 뭐뭐를 사용하여 사슴의 가죽을 사용하여란 뜻이고요. 자, 이 부분에 왜 주목하느냐면요. 자, oral A to do의 구조죠. oral A to do 이런 구조로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A에게 뭐라 하라고 명령하라. 근데 여기에 A 자리에 보니까 헌팅 드럼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왕이 명령했어. 누구한테 명령했냐면요. 사냥용 드럼한테 명령했어. 그러면 이 사냥용 드럼이 뭘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이거 메이크가 변한 게 보이는데 사냥 드럼이 만듭니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고 뭐라 그런다? to BPP 형태 되어 있는 거 있죠. to BPP 형태를 보고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to make 이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되는 겁니다. 누구 보고 만들라고 시킨 거냐면 북한테 만들라고 시켰다라는 이상한 뜻이 됩니다. 북이 만들어지도록 시켰다죠. 됐습니까? 요 형태 주의하시고요. 사슴의 가죽을 이용해서 북이 만들어지도록. 그러면 여기에 어가 붙은 건이 북이 처음 나왔죠.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C 뒤에 있는 건 드럼 앞에 그 다음부터는 더가 붙어서 나올 거야. 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 봤을 때 드럼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쵸? 내가 읽은 데까지, 여기까지 읽었었죠. 좀더 읽을 걸 그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The king was surprised by this sight. 됐습니까? 자, 이게 this sight의 이러한 광경이죠. 이러한 광경. 이게 해석하면 그 왕이 뭐 했다? 이 광경에 놀랐다. 하고 있어. 이 광경에 놀랐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C 다음에 만약에 D라 그러면 지가 사냥해 가지고 북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놀랐을까? Surprised까지 너무 잘 만들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누가 등장하냐? An old wise servant had an answer to this strange behavior. 자, C 다음에 D, D가 없는 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This strange behavior란 말이 나왔는데 이 괴상한 행동이란 말이 나왔어. 지금까지 우리가 C에서 읽은 것 중에서 괴상한 행동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뭐한 방에 잡은 게 괴상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잘한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다음에 D는 절대 아닐 거야. This behavior 딱, This strange behavior 보고 요거 보고 약간 그랬는데 뭐 이러한 광경을 보고 놀랐다 했는데 뭐 지금까지 내가 읽은 것 중에서 놀랄 만한 게 있었나? 조금 더 An old servant had an answer. 어떤 나이든 하인이 이 괴상한 장면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뭐 일단 여기까지 잠깐 스톱하면 뭐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찾아가느냐? 이 광경과 이 괴상한 행동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B로 다시 와야 되겠죠. Seasons changed. 자, 그러면 C가 맞다 치고, 왜 Seasons changed 되냐면, 이제 뭐한 다음에? The Proud Hunter인 King이 뭐 하라고 만들었다? Deer의 스킨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Hunting Drum, 사냥용 드럼을 만들어지도록 시켰어. 그러고 나서 계절이 바뀌고, 됐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됐습니까? Once again, 다시 한번더 지난번에 successfully 하게 성공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사냥하러 갈 때가 됐다고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더 same forest,
자, 전번에 가서 사냥을 잘 못했으면 더 세임 포레스트 가겠어요? 디퍼런트 포레스트 가겠어요? 전번에 잘했으니까 똑같은 데 가서 전번에 여기 잘했지? 한번더 가자 하겠죠. As the previous year. 지난번에 작년과 똑같은 같은 숲으로 웬트 갔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거기서 성공을 맛봤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이거는 그냥 진짜 유즈의 과거형입니다. 됐습니까? 사용했었단 얘기죠. 뭐 K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K? 자, 다 읽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다 읽고 K라고 해야 되겠네. He used his beautiful deer skin drum 나왔습니다. Deer skin drum to round up animals. 그러니까 뭐 K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가 뭐 그의 아름다운 사슴 가죽 북을 사용했다. 그다음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의도를 나타낸 투부 동사 in order to round up animals 동물들을 몰기 위해서 됐습니까? 북을 막 치면 놀라갖고 막뭐 어디 도망가겠죠. 그럼 거기다 이렇게 길을 양쪽을 막아놓는다든지 쉽게 가지 못하게 해놓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round up 몰고 갈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벗이 나왔네요. 일단 주목하죠. But no animal came. No animals came. 동물 한 마리도 안 왔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낙담하겠죠. 자기가 막 아름다운 디어 스킨 드럼 막 치면서 뭐 라운드업 했는데. 됐습니까? 그 non came 해놓고 뒤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All the animals ran for safety except one doe. 이제 except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except의 뜻은 전치사로서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 빼고는. 그러니까 여기 뭐뭐 빼고는 했고 all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이랬는데 얘만 여기에 뭐 except one doe는 뭐뭐 ran for safety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one doe는 didn't run for safety 했단 얘기고요. 됐습니까? safety 뭐 for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안전. 모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어. 왜 그랬을까? 모든 동물들이 뛰어갔어. 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됐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신 했단 말이죠. except one dog 뭐만 빼고 한 마리의 암사슴만 빼고는. 됐습니까? 암사슴이니까 she로 받았습니다. 됐습니까? she came closer and closer to the drumm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저 nearer and nearer죠. 다가왔습니다. 푹 치는 사람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suddenly 우리 주목할 만하죠. Suddenly, 갑자기 누가 뭔짓 하면 놀라 안 놀라? 놀라죠. 뭐 suddenly 이러고 있으면 고맙죠. 그러니까 접속 부사를 여러분 짜증 낼게 아니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갑자기 뭐 하면 서프라이즈도 할거 아니야. 갑자기 the dog started fiercely 뭐 형태도 주의하시고 licking the deer skin drum. 그래서 fearlessly의 뜻은 뭐그 여러분들 아는 단어 뭐로 할까? 뭐 이거 혹시 뭐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2니까 고1이니까 C 스펠링이 헷갈리네. severely. 오케이. severely. severely도 기억한다. 역시 사람은 반복을 해야 돼. 리피티션을. 자, 극심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심하게. CV 여기 있다. Severely. 자, fearlessly는 severely 하고 같은 뜻입니다. 심하게 부사로서 어찌시로서 severely, fearlessly. 오케이. 자, 근데 fear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fear는 공포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fearless 하면 두려움이 없는이겠죠. fearlessly 하면 겁 없이 이런 뜻이에요. 겁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심하게라고 비슷한 뜻으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겁대가리 없이 이런 뜻입니다. 심하게. lick 하면 핥답니다. 예, 여기 스타트에 목적어 하려고 동명사 형태 가져왔고요. 그리고 심하게 뭐 아주 겁대가리 없이 deer skin drum을 핥기 시작했다. 뭐 사슴이 팔이라도 있고 이러면 안할 텐데 없으니까 혀로 핥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갑자기 사슴이 나타나서 또 사슴 가죽으로 만든 드럼을 막 핥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됐다? 이제 일로 아주 잘 this strange behavior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this sight가 뭡니까? 이 광경이죠. 이러한 광경. 다 도망갔는데 암사 좀 한 놈만 오더니 드러머한테 closer and closer 하더니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an old servant had an answer to this strange behavior. 이 괴상한 행동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쌍따운 표현은 당연히 an old servant가 하는 말이겠죠. 앞으로 servant가 이제 남자일 테니까 servant가 나오면 s라고 쓰겠습니다. servant에 k 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used to는, 자, used to 이거 이제 약간 의도가 보여. 아까 전에 선생님이 would 대신에 used to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그렇다면 이 used to would로 바꿔 쓸 수 있죠. The deer skin would make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면, 얘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used to야. 됐습니까? 요런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사용된 이란 뜻입니다.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이란 뜻이지 뭐뭐 하곤 했었다가 아닙니다. 이건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 만들기 위해 사용된 사슴 가죽 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뭐 하곤 했었다가 아닙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선생님 여기는 우드고 여기 유스트인데, 거기 유스트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도 거기도 유스트가 보이고 여기도 유스트가 보일 건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물었을 때 이거는 which was가 생략된 겁니다. which was the deer skin which was used that was used to make this drum. 그래서 이 드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deer skin이, 자, belong to도 이제 알아두세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 거다. 됐습니까? 보통 주어는 사물이 옵니다. 사물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인이 와요. 보통 이제 I have 이런 건데 거꾸로 표현한다라고 보면 돼요. the book belongs to me. I have the book. 누구누구에게 속하다고요. 얘 자동사기 때문에 to 써야 된다는 거. 누구누구에게. 메이트는 짝이죠. 그래서 used to this drum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니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deer skin이 belong to her mate. 그러니까 아까 뭐야 그 성공했을 때 스태그의 스킨이란 말이죠. 스태그의 숫사슴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쉼표를 보고는 뭐라 하냐, 동격이면 동격, 뭐뭐 in 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 다른 일반적인 쉼표와는 좀 다른. 그래서 the deer who we hunted previous year. 됐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냥했던 deer in 그녀의 짝에 속해 있는 겁니다. 개 거예요. 개 가죽이에요. 그 녀석 가죽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아침이란 단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건 아침이고요. morn은 애도하다. 그리고 얘가 애도하다니까 여기에 형태 pp형이 아닌 ing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애도하는 중이다에 ing 와야 되겠죠. this dog is mourning. 애도 중이야. the death of her mate. 그래서 짝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가 answer죠. 라고 the man said니까 얘는 s죠. s 됐습니까? servant, old servant가 한거죠. 그 다음에 주요 표현 upon doing입니다. upon doing, upon doing. on doing 해도 똑같아요. on, upon이 뭐 on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위에란 뜻인데 어쨌든 upon doing이든 on doing이든 뭔 뜻이냐,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upon hearing this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입니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냐 하면 시제 한번 슬쩍 봐두시고요. 과거였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as soon as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동사 봐야 되고, as soon as he heard this고 he는 k 대신 왔습니다. as soon as the king heard this.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됐습니까? as soon as he heard this. 그 다음에 the king changed his mind죠. the king changed his mind. had a change of her heart.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바꿨죠.
그렇죠. 마음을 바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전에 하던 행동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A의 would가 used 인게 확실한 거죠. 마음을 바꿨어. 그럼 그 이전에 하던 행동을 더 이상 안 하겠죠. The king changed his mind. 이 heart가 마음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심장이란 뜻도 있는데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과거 시제입니다. 대과거 시제. 지금 이제 마음을 바꾼 거 이전에 이 사람의 왕의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head 플러스 P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이 시제가 왜이 시제가 돼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었으면 2가 절대로 여기 안 있을 거고요. 2는 어디 있을 거다? 여기 끝에 있었겠죠. 로스 뒤에. 됐습니까? Okay. He had never realized that an animal felt the pain of loss too. 또한 역시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요렇게 하는 게 있어. 요렇게 있으면 뭔가 지자리가 아닌데 강조하려고 왔구나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뭐 he는 계속 he had never thought the king이죠. 뭐 king은 그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대과거 시제는 절대 깨달았던 적이 없었어. 깨닫지 못했었어. 그다음에 that은 괄호 치면 되는 거죠. 겉 만드는데 명사절. 그다음에 pain of loss는 상실의 고통이죠. loss는 lose의 명사형입니다. 잃어버리다. 반대말은 gained 할때 gain이죠. gain, gain 반대말은. 그래서 왕은 그 이전까지는 대과거 시제 절대 못 깨달았어. 뭐가 어떤 동물 또한 to 뭐 먼저 해석하면 또한 뭐할 수도 있다. 상실의 고통을 pain 됐습니까? pain 고통이죠. felt 할수 있다는 걸 몰랐어. 됐습니까? 아 동물들도 뭔가 상실하며 잃어버리며 여기서 얘기하는 The pain of loss가 가르친 가르 요거 연결시키는 건 요렇게 가주면 되겠죠. 요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참저 로스가 가르치는 거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로스 상실은 남편의 죽음이죠. 짝의 죽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뭘 느낀다? painful 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made a promise. 뭐 요것도 여기 쌍따옴표 아니 쌍따옴표 쉼표 있죠. 강조하려고 왔단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원래 위치는 문장의 제일 끝이었겠죠. He made a promise. 그가 뭐 했다? 약속했다. 뭐 여기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to 자 이거는 원래 틀렸는데? 이거 문장 이거 내가 여러분들이 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 텐데 여러분들 절대 안 하겠죠.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Never to hunt again 이렇게 해야 돼. Never to hunt again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어순입니다. Never to hunt again. 그리고 이게 무슨 문법이냐면요. to 부정사에다가 not 집어넣기입니다.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다 이렇게 했어요. not 들어갈 자리에 똑같이 never 들어가야 됐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얘가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어쨌든 to 부정사니까 동사 말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고요. 얘가 지금 형용사적 용법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 다시는 사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wild animals까지 야생동물들을 다시는 사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원래는 never to hunt again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가 지금 시험지 원본을 못 보고 있는데 못 봤는데 이거 Never to hunt again 한번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EBS도 정확한 설명이 없고요. 원래는 never to do not to do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도치가 일어날 것도 아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from that day on은 그날 이후로 on을 붙여서 쭉 이란 느낌입니다. 쭉 그날 이후로 쭉 이런 뜻이야. on이 약간 뭔가 쭉 이런 느낌입니다.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쭉 다시는 Never to hunt wild animals again. 다시는 야생동물 사냥하지 않겠다는 promise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글의 순서가
그럼 A 다음에 C였습니다. 다른 해와 같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냥. 됐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디어 스킨 만들라고 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시즌즈 이렇게 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냥 성공, 이때 사냥 실패하고 괴상한 일이 생긴다. 괴상한 장면. 됐습니까? 막 핥아.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쟤 왜 저래? 하겠죠? 쟤 왜 저래? 했더니 B가 D가 나오죠.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이어지고요. 됐습니까? 물어봤겠죠. By the 이러한 장면이 가리킨 거 This strange behavior.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에 뭐 어디에 B의 끝에서 괴상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저래 했더니 뭐 짝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끝난대요. 참 이게 다지. 아, 이 일을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CBD가 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리키는 거 찾아봤고요. 뭐 알죠? 아까 서번트 S라고 썼던 그 녀석 E였나요? 뭐였나요? 네, 서번트. 그럼 갖고 했고 뭐 그 다음에 약속했고 동그라미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게 틀렸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없고 제가 뭐 다 지켜주기 힘들고 보강하자 그러면 보강할 거예요. 안 한다. 시간 없다. 그렇죠. 사탐 과탐 해야 되고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뭐. 보강 됐다. 너도 좀 눈도 안 맞추시려고 그래. 좀 시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young king 해놓고 이제 king을 꾸며주는 말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는 뭐 that 하시든지 뭐 who 하시든지 됐습니까? what이나 which는 하지 마세요. that이나 who. 그리고 생략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나왔죠. that이나 who had a great 열정이었죠? passion for hunting.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who liked hunting very much라 했습니다. His kingdom was placed, located 같은 의미 전달된다 했죠. 놓여 있었다, 위치해 있었다, at the bottom of, at the foot of고요. top이나 head는 반대말이니까 꼭대기니까 안 되고요. of Himalayas. 그 다음에 빈도 나타내는 말 나왔어요. once every year. 매년마다 한 번씩 he would use to. 나중에 이게 조동사를 했으니까 동사 원형. go hunting in the nearby forest. he는 k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would use to make all the necessary였죠. 일단 necessary preparations and then set out for his hunting trip. 자, 필수적인 해서 required 되죠. essential도 됩니다. critical, vital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acquired는 획득된 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require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획득된, 얻어진, gained 얘는 gained하고 같은 뜻입니다. 얻어진.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안 되어있지만 됐습니까? 다음 시로 가죠. Like all the other years. 내가 밑줄 쳐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A 다음 이어지는 힌트 중에 하나다라고 밑줄 쳐놓은 거예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라고 했잖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래서 더 무슨 시즌? 사냥철이니까 헌팅이겠죠. 뭐 내용 파악을 위해서 The hunting season had arrived. 도래했다. Preparations, 준비 과정이 began in the palace and the king got ready for his hunting trip. K to K. Deep in the forest에서 K죠. 왕이 뭐 했다? Spotted, found 했다. A beautiful wild deer를. 됐습니까? 그래서 it 대신에 that도 된다 했습니다. 이거는 비인칭 주어, 인칭 대명사, 아니 뭐야, 비인칭 주어 아니고 가주어니까. The deer was a large stag. 그래서 여기도 K죠. King's aim was perfect flourish. Flourish, 흠 없는, 흠 잡을 데 없는.
그러니까 이제 퍼펙트는 좋은 뜻이고 플로리스 같은 경우에 LASS가 붙어 있으니까 뭐안 좋은 뜻일 것 같은데 플로가 흠이었어. 흠 없으면 퍼펙트한 거죠. 플로리스 흠 잡을 데 없었다. When the king killed the deer with just one shot였죠. 한방 쏘는 거. 샷이 앞에서 시도란 뜻으로도 쓰이는 거 만나봤습니다. Shot of his arrow. The king was filled with 뒤에 명사 봐야지 형용사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줄 친 이유는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 was proud of himself도 된다 했습니다. was 아이고야 proud of himself 자기 자신을 뭐 했다? 자랑스러워했다라는 표현 이렇게 나옵니다. The king was proud of himself. 그 다음에 이제 헌터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전치사 뒤에 명사인데 이번엔 형용사 The proud hunter ordered a hunting dream. 자 이게 구조가 사냥 드럼이 만들어지도록 명령했다였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본 구조 order a to인데 그 다음에 또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to 다음엔 동사 원형 봐야 될까 b고요 b 다음에 pp 형 오면 되겠죠. To be made out of the 내용 파악 스킨이죠. 스킨 오브 더 디얼. 아이고 스킨 이상했었네. 아웃 오브 대신 윗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사용하여 사슴의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도록 명령했다. 오케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제 1년 지나고 야 전번에 대성공 이번에도 또 사슴 한 마리 잡아서 멋진 북이나 만들어 볼까? Seasons changed a year passed by. 계속해서 C 다음에 B가 오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And 얘는 안 되죠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번엔 비인칭 주어기 때문에 It was time to go hunting once again. 여기 해놓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더니까 최소한 한번 사냥 갔다 온 얘기 다음 와야 되겠다는 키죠. 다시 한번 더. The king went to the same forest. 또 이것도 key란 말입니다. 똑같은 숲. 그러니까 어떤 숲에 가서 뭔 일이 있었던 얘기를 해야지 또 same이란 말 쓸겠죠. 그 다음에 뭐뭐와 할때 여기에 as를 쓴다 했죠. 비교하는 거. As the previous year, last year. Next하고 following은 다음 해란 뜻입니다.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previous의 반대말, following, next. 그 다음에 K죠. 왕이 used his beautiful deer skin dream 뭐 하기 위해서? To round up animals. 동물들을 몰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아무도 안 왔다고 했으니까. 그쵸? 벗이 어울리겠죠. 그러나 no animal came. All the animals ran for 뛰어갔는데 뭐 위험을 위해 뛰어가는 일안 왔겠죠. 내용 파악. Safety. 자, 본문은 except one do고요. except one do 했으니까 얘는 이 앞에 나온 동사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를 제외하고는 ran for safety고요. 그 다음에 including은 반대말입니다. 됐습니까? 뭐뭐를 포함하여란 뜻입니다. 얘를 넣으면 얘를 포함해서 모두를 도망갔다가 되기 때문에 완전 안 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 더도 came close and close to the drummer. Suddenly she started fearfully 하면 두려워하며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며 할진 않았죠. 두려움 없이 했죠. Severely 심하게 두려움 없이 겁대가리 없이 fearlessly 하게 licking the deer skin dream. 됐습니까? 자 이게 strange behavior 나을 차례죠. 괴상한 행동. 그래서 일단 this sight key가 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광경. The king was 놀라게 하진 않았겠죠. 당해야지 일이형. ing는 감정이 들게 하는 거고요. An old servant had a answer죠. 답을 가지고 있었지 질문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죠. To this strange behavior 가리키는 거 아까 앞에 나왔던 핥는 행동. The deer skin. 그렇죠. 아까 전엔 다 했지만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럼을 만들기 위하여죠. 그렇죠? 여기 to 부정사 볼 수 있습니다. 이딴 거 안 되고요. 됐습니까? 이 드럼을 to make 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DRS 키는 which was가 생략됐습니다. The DRS key which was used, that was used.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할 때 belong이고 과거시제니까 belonged 하고 있습니다. belong, 아이고 이 쓰면 안 되네. 아이고 왜 안 지워져. belong to her mate. 해놓고 이 쉼표 바로 뭐였다? 동격이었죠. 뭐뭐 in, the dear는 dear인데 자, 이 글의 약간 특징은 원래는 문법적으로 dear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which나 that을 써야 되는데 얘는 좀 의인화적 표현이랍니다. 원래는 얘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못 쓰는데 이 글에선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that이나 which도 가능합니다. 생략은 할 수가 딱 봐도 있죠. 됐습니까? 생략 동안 여기에 선택지는 뭐 좀 많네요. who, that, which, 생략. 왜?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늘 생략도 가능하다. The dear, we. 그 다음에 이거 둘 중에 왜 고르라고 했냐면요, 뭐 그 의도죠. 관계사절은 선행사가 그대로 있으면 뭐니까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때려잡으라 그랬죠. 없는 형태 골라야죠. The dear who we hunted last year, previous year. This dog is 애도를 받는 게 아니죠. 애도한 은중이었습니다. Mourning. 그렇죠. 그의 짝의 탄생을 애도하겠습니까? 죽음이죠. The man S라고 쓰면 되겠죠. Servant, 하인. 알겠다. 그다음 여기 해놓은 거 이러한 얘기를 듣자마자 라는 얘기 하라 그랬어. 그래서 on doing이나 upon doing 하라 했습니다. on이나 또는 upon doing. ing 형태 빼박 안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 쓰고 싶으면 as soon as the king heard this 라 했어. as soon as the king heard this. as soon as 주어 동사하면 뭐 하자마자 라는 시간에 부서드립니다. okay, the king had 마음의 change가 생겼죠. 변화. he had never realized. okay, 여기는 관로하고 하면 되겠죠. 나 이거 겁 만드는데 생략된 거 알아. 뒤에 완벽한 문장 올 거야. An animal felt the 상실의 기쁨은 아니겠죠. joy 기쁨이니까 반대말이고 pain of 여기는 명사 울자리라 했습니다. 동사 말고 명사. The king had never realized. 그 전까지는 몰랐다기 때문에 요 시제도 조금 봐달라 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과거. 오케이. 그 다음에 he made a promise. 그 다음에 vow죠. vow. 그러니까 얘는 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절하다. 약속, 맹세란 뜻의 vow. he made a vow. 얘는 절하다입니다. 절하다. 레인보우 할 때도 그래. 이거 활이란 뜻도 있고 참. 활이란 뜻도 있고 활이 이렇게 굽히니까 활처럼 이렇게 사람이 굽히면 인사하는 게 되죠. 절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from that day on 했고요. 이제 he가 나왔죠. 됐습니까? 아, 아니네. 미안합니다. promise 꾸며 주는 형용사 적용 거였죠. 자, 이거는 뭐 never to hunt again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never to hunt인데 본문에는 to never again 그다음에 to 부정사 와야 되니까 동사 뭐냐? to never again hunt.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잠깐만. to never 왜 했을까? 아, 근데 부정어에 놓치도 아닌데 이거. 뭐지?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해서 한꺼번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선생님, 어차피 열심히 볼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계세요.